지난주에 코스피가 사흘 연속 하락하고요. 오늘 좀 돌려내고 있습니다만 시원스러운 반등은 사실 아닙니다. 월요일 시장에 대한 고민들 살펴보고요.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이번 주에 뭐 미국의 물가도 주목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요. 실적 시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가 연초에 특별히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조금 돌려놓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조금 하락이 멈췄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 불안한 시각이신지요?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라서 일단 우리는 뭐 나스닥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좀 더 핵심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결국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찌 보면 증시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증시보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을 보시면은 하루에도 뭐 0.5%에서 1%, 심하면 2%씩 이제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채권 시장이 2% 움직이면 삼성전자 20% 움직인 거랑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 말 그대로 채권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 전후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발표된과 동시에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채권시장이 먼저 흔들렸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채권시장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나스닥은 또 상승,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나스닥에 대해서 좀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까를 걱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을 좀 핵심적으로 보시려면 채권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보셔야 되고, 10년물이 지금 4%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5%대에서 4%대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지금 어찌 보면 채권시장이 좀 더 레벨을 맞추기 위한 키높이를 이제 맞추기 위한 그런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의 조정보다는 채권시장의 조정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권 시장, 채권 가격, 채권 금리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5%에서 3% 후반까지 4%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3.9, 8몇까지 갔을 거예요. 네. 지금 그것 좀 과했기 때문에요. 지금 4%인데 분위기를 보면 되돌림이 조금 더 위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어쨌든 연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난 연말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연초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 또 조심해야 될 리스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024년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 선거,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3월에는 러시아의 선거가 있고요. 4월에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있고, 또 6월에는 유로존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월에는 미국의 선거가 있고,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의 선거 가 이제 줄지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선거의 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올해는 이제 달마다 어디에 선거가 있다, 어떤 정책이 바뀐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뭐 곡물이나 원자재 같은 이슈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금리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나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고는 지난 금요일 날 또 데이터가 하나 발표됐는데 유로존에서 CPI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좀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한 유럽의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그리고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몇 번이나 이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시장이 좀 더 이제 큰 신경을 좀 곤두세울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핵심이 되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둘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실적이 성장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증시의 상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이나 AI와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하방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들의 실적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에서 좀 유의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2월 기준으로 매출이 10% 정도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우리는 미국의 경기가 좋다, 그리고는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포인트에서 올해에도 우리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그렇게 꼬꾸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계속 올라갈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하방을 우리가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기 방어주들의 실적은 얼마나 탄탄한가,
이것이 하방을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는 AI 관련된 우리의 성장성이 얼마나 빠르게 빛날 것인가가 상방이 될 거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을 둘러싼 소위 이제 매크로 환경들만 보면 부담스러운 게 1분기에 예, 많죠. 네, 소위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될 걱정의 담벼락이 많은 흐름들이고요. 수급 이슈 이런 것들도 연초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고. 자, 주도주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가장 선두에는 지금 반도체가 서 있고, 연초에 이제 바이오들도 좀 움직입니다. 아직 좀 섣부를 수 있지만, 올해 이제 주도주의 흐름들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히려 뭔가 재료 소멸로도 좀 작동할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는 우리가 제약주와 바이오주, 실적이 나오는 주식과 실적이 나오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구분하셔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는 핵심이 되는 건 결국 반도체일 것입니다.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AI에 우리가 꼭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HBM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AI의 가장 필수적인 거는 결국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점점 많이 연산 처리 이제 필요해지는 만큼 결국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DDR5로 세대 교체까지 겹쳐진 올해 시점에서는 결국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놓고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 지난주 목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빔이 강한 반등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 올해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큰 등락을 반복을 할 것이고,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이제 계속 이 자리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출이 성장하는 섹터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여전히 작년 연말과 마찬가지로 라면이나 방산, 그리고는 조선, 변압기, 미용기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결국 실적에 의한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올해는 지수가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선,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률이 연말 쪽에 좀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재미없는 박스권 구간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섹터들의 순환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라면 수출량이 역대급이었다고 주말에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말씀한 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앞에 K자를 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K라면, K방산, K엔터. 네. 수출이 잘 되는 이제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산업들인 거죠. 실적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주대주 그랬고요. 이제 오늘 LG전자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4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는데,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뒤쪽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뭐 대단히,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게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그런 건 좀 아니죠. 일단 4분기 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아시다시피 조금은 이제 1년간의 비용을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가 그렇죠. 좀 많이 예. 나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간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작년에 좋았던 섹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본 시각, 선반영한 시각이 맞는가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 시즌 전에 약간의 조정은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분기 실적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데 4분기 실적은 사실 별로 이렇게, 또 4분기는 연간 실적이랑 함께 나오기 때문에요. 4분기는 대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실적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요. 내일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들 많이 올렸는데요. 삼전이나 하이닉스 실적 관련된 이야기 또 개인적인 지금 투자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023년 실적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쪽에서 흑자가 얼마나 날 수 있냐에 대해서 다들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왔는가,
하이닉스가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왔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1년 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이제 이번 분기에는 바닥이다 얘기를 하다가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한 그 시점부터 반도체가 주구장창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8만 전자를 바라볼 만큼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8만 원대에서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어찌 보면은 바닥에서 거의 70% 8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는 시각에서는 이번 사이클의 업사이클이 어디까지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8만 원 후반대에서 9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5만 5천 원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와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수익률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부터는 먹을 게 많이 남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좀 더 위를 좀 우리가 크게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주가에는 올해 연말의 실적은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미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 25년도, 26년도에 AI가 얼마나 더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상상을 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템포가 많이 늦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소부장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 로직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부장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상당히 기대감들 선반영 주가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그 안 그래도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부장단의 소부장은 역시 소부장도 많이 올라온 것도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혹은 뭐 조정을 좀 받았는지 그 안에서는 또 이 주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판주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네. 지난주 관점에서 이제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반등을 꽤나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부장단 역시도 우리가 소재나 기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장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도 순환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전략에 있어가지고 내가 대응을 잘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사이클을 타면서 순환매를 파도를 잘 타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소부장단에서 내가 소재 그리고는 그 소재 중에서 부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약간 바스켓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섹터는 뭐 AI를 필두로 해서 사실은 전망이 좋죠. 제일 사실 성장 산업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에 변동성은 있지만 순환매는 있지만 기회가 그쪽이 더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셨고요. 섹터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물론 전통적으로 1월에 제약바이오가 좀 강해요.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긴 한데요. 이번 주니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단기 차익은 나오겠지만 이제부터 진검승부거든요. 행사 끝나고 나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죠?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러면 이제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그 뉴스 모멘텀 말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주도주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일단 지금 주도주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GLP-1. 결국 다이어트 약물인데요. 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실 때 미국에서 그런 바이오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 비만 관련된 이슈와 치매 관련된 이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죠. 네. 예. 그렇게 좀 그렇죠. 보실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 그런 주도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움직임을 보시면은 미국이 약간은 주도주 성격 우리나라는 그 관련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이어트 약물에 대해서 GLP-1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기업 연구하는 기업 그리고는 관련돼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슈가 좀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는 그중에서는 실적이 나오면서 GLP-1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이다 보니까 한미약품의 주가에 좀 주목을 하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바이오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주도주로 이제 확 부각하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보적인 아직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는 것 같고요. 종목별로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제약바이오 신약 임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다는 약간 매매 관점으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찍히는 기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네네. 드렸습니다. 그 최근에 1월 들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한 그 기업들이 있는데요. 리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건설주가 안 좋은 데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 올렸고요. 그 밖에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대덕전자 이런 쪽은 이제 기판 업체도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비만이나 이런 쪽으로 보자고 하셨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사실 꽤 많이 작년에도 올랐는데 연초에도 흐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수출 성장 기업이잖아요.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결국 수출이 늘어나느냐, 추가 계획이 나오느냐 이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압기 중에서도 대형 변압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규적으로 발전소 같은 게 만들어지고 대규모 송전에 관련 송배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2020년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는 시대는 결국 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더 늘어날 거고 우리가 로봇, AI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전기 관련된 이슈로 작동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공시를 보시면은 유럽향으로도 미국향으로도 모두 다 좀 실적이 이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주가 쌓이는 구간 동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가 4조에서 5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다들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올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주 테이버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섹터나 종목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현금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채권 시장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이번 주 목요일날 CPI가 나오고 그리고는 금요일부터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지수 조정을 이기는 기업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나스닥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1월 구간 동안은 조금 1월 FMC와 함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앤그리드 인덱스가 여전히 7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익스트림 그리드 수준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는 푸콜레이쇼 역시도 이제 풋옵션 매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그리고는 그게 지나고 난 뒤에는 또다시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눌려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체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신 게 이번 주에 미국에 이제 CPI가 발표되고요. 1월 30일 날 미국의 FMC, 그다음에 2월 초 되면 미국의 또 채권 발행, 분기 채권 발행 규모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는 요인이어서 그런 포인트 시기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월요일 시황 해설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